시작했어요? 시작했지. 안녕하세요.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여기서 하기 창피하지, 나도? 왜 창피해? 왜냐면 처음 뵈는 분을 봐가지고. 괜찮아요. 이따가 대신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이거. 오케이, 알겠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쪽은 마카오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한국 식당인 킴스푸드라는 곳으로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마카오를 놀러 와가지고 여기 현지 음식이 좀 입에 맞지 않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한국 음식도 찾고, 이 마카오 현지 친구가 저한테 이 한국 식당을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여기 앞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냥 왔는데 합석했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가 아닙니다. 마카오 사시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 장난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26살 이강현이고요. 이 친구가 원래 아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어떤 게 괜찮아요? 아까 잡채가 일단 많이 나가는 잡채? 잡채 맛있어요. 좋아해요? 별로. 굳이 잡채를 막 먹거나.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여기 직원분이 맛있다고 하면 당연히 맛있겠죠. 잡채 하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아, 직원분이 발 앞에 있어서 편하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불닭볶음면 나왔는데 비주얼 100점입니다 지금. 전문가의 손발이 있대. 자, 잡채부터. 지금 직원분이 앞에 계신다고 절대로 제가 과장하거나 맛없는 걸 맛있다고 표현을 절대 안 할게요. 근데 진짜 맛있어. 와. 근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당연히 맛있다고 해야지. 그렇게 맵지 않고 적당히 치즈랑 맵네. 같이 있어서. 근데 요거는 딱 생각한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와, 이건 진짜 미쳤다. 나 진짜 이거는 그냥 비주얼이 너무 맛있다, 이미.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네. 맛있어, 맛있어. 역시 등갈비는 치즈랑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여기는 한국 맛이 나네요, 진짜 똑같이. 네. 마카오 사람이 만든 한국 음식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 여기 혹시 주방장분이 필리핀 분. 아, 그분이 한국 음식을 되게 잘 만드시나요? 이게 한국 음식 하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아, 근데 치킨 비주얼 쩐다 진짜 이거. 와, 제가 다리 먹어도 돼요? 좀, 네. 아, 드셔도 됩니다. 네. 때리는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 비주얼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최고. 이거 미쳤다. 이건 진짜 웬만한 한국 치킨집보다 맛있다. 맛있어. 일단 어때? 맛있어. 마카오 사람 입맛에 맞아? 응. 좀 너무 맛있어서 말 그러지 마세요. 이거 진짜 달콤하고 저 한국어 표현 못해요. 소매. 솔중한다. 很好吃. 我们叫치느님. 알아요, 알아요. 이번에는 요거 뭐라고 했죠? 마늘 치킨? 여기 치킨 맛집이네. 맛있어요? 먹어봐. 진짜 바삭해. 평상시에도 이 맛이 아니면 제가 촬영한다고 해서 더 맛있게 한 거예요? 진짜 이 맛인 건가요? 진짜 이 맛이에요? 저는 거의 여기서 이틀에 한 번꼴로 치킨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라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취업 가능해요? 유타는 뭐가 제일 맛있어? 지금 먹은 것 중에서? 잡채. 아니, 치킨보다 맛있다고? 아, 치킨도 맛있어. 아, 근데 나 여기 잡채 좀 깜짝 놀랐어. 잡채가 내 생각 외로 훨씬 맛있어. 나 솔직히 치즈 등갈비하고 불닭볶음면보다 잡채가 더 맛있어. 내가 처음에 잡채 시킨다고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와, 진짜 기분 잡채였어 진짜. 별로. 굳이
채를 마카오 친구들이랑 여기 자주 와? 네. 친구들은 뭐뭐 시켜 먹어? 떡볶이. 어묵탕. 어묵탕 좋아해? 그래서 응? 술 먹고 다음날 아니면 술 먹고 술 먹고 다음날 어묵탕 일단... 해장으로? 네. 한국 사람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오면 뭐 혜택 있어요? 사장님께서 하나 준비해 주실 겁니다. 다른 한식집 가서 먹어봤어요? 네. 어땠어요? 그냥 한식 먹는 느낌? 딱 그 정도? 한식 먹는 느낌 그 정도? 자, 여기 마카오에 계시는 한국 식당 사장님들 얼굴 보셨죠?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저 어차피 저도 처음 본 사람이고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네,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 말은 아무래도 우리 집 여기 킴푸드 맛이 제일 맛있다 요 말이죠 뭐. 다른 데가 맛없다는 게 아니야, 그죠? 네.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 식당은 처음 찍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진짜 맛 좋고 하니까 뭐 물론 한국보단 비싸요. 한국보다 쌀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해가지고 한국분들이 오시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냐 한번 물어보긴 할게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잘 먹었고 저는 치킨이 제일 맛있었고 그리고 잡채 그리고 등갈비 그리고 불닭볶음면 순이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네,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리터입니다. 직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국 음식점 가서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